자, 문과님,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실손보험. 일단은, 뭐야,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 구실손보험, 예, 구실손보험 시스템 이후면 유지할지 답답하네요. 정말 비갱신 수리비가 대안이 될수 있을런지요. 일단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실손보험이 많이 인상이 됐고,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크고, 그리고 옛날 3만 원짜리, 100%짜리가 지금 막 15만 원짜리까지, 그렇게까지 오른 사람도 있고, 적게 오른 사람도 있고, 많이 오른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 경험상.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실손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착한 실손보험으로 많이 변경을 한다는 거죠. 착한 실손보험이 구 실손보험보다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한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수술하시든 뭘 하시든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면 무차례 지금 건강보험료처럼 20년나 뭐 100세 만기, 90세 만기 이러면 젊었을 때 내고 나중에 그냥 보장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실손보험은 비갱신형이 아니잖아요. 죄다 갱신형이기 때문에 미래의 보험료가 얼마나 갱신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노후 때도 계속 일을 뭐 노후 때는 못할 수도 있겠죠. 힘드니까. 근데 모은 자금이라도 많으면 모르겠지만 개인 실손보험 그때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못 낸다는 What? 거예요. 물론 건강보험료에서 어느 정도 있지만 개인 실손보험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운전하다 라디오에서 들은 적 있어요. 일단은 사회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나이가 44세라고 하더라고요. 44세가 어느 정도 경제 활성기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4세가 가장 많이 돈을 벌 나이인데 가장 돈을 많이 쓸 나이가 68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67세에서 68세. 그때 가장 많이 아프고 병원비가 많이 쓰이니까. 그런데 실손보험 그때까지 유지하면 좋겠지만 유지를 못하면 해지라면 솔직히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파도 돈이 없으면 병원 가봤자 보장 못 받, 치료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일단은 수습이라도 있으면 그 수습에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오면 그걸로 병원비를 쓸수 있으니까 뭐 실손보험의 대처나 대안방안은 아니지만 그나마 낫질 낫지 않을까. 물론 암 진단 것도 그렇지만 암뇌에 심, 3개 아니면 나머지는 진단 못 받고 보험 못 받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수술비는 그 실비 다음에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술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로 병원비 충당하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